자, 그래서 지효리 시험 쳤던 거 한번 봅시다. 뒤에 4군요. 뭐 어떤 거 배우셨나요? 5월 말고 좀 크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틀리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지. 뭔가 할수 있는지 능력을 묻고 답하는 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Can you jump? Can you jump? Can you jump? Okay. 그럼 여기에는 뭐 쓰겠어요? You can jump. You can jump.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오케이. Okay. 그래서 jump의 뜻은 뭐예요? 뛰다. 무슨 시예요? 그러면 you can jump를 누가 다 분석해보면 누가? you가 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누가 다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물론 하나씩도 있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해서 뭐가 보여요? 양념치가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까? 양념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사용됐고? 캔이 사용됐고, 양념치 알고 있는 거 캔도 있었고, 뭐라고요? will도 있었고, 그렇지, should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캔은 뭐의 양념이다? 능력의 양념. will은 미래의 양념이다. 무슨 뜻을 갖고 있길래? 미래 뜻이 뭐길래?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어제 있었던 일 얘기할 때 어울려요? 지금 하는 일할때 어울려요? 나중에 미래에 할일 얘기할 때 어울려요? 미래에 할일할때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나는 의사가 될 것이다. 나는 거기에 내일 갈 것이다. 미래의 양념이고요. should는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슈드의 뜻, 몇 번째 가르쳐준다? 네 번째 가르쳐주죠. 뭐뭐 해야만 한다라 했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의무의 양념이고요. 당연히 해야 할일 얘기할 때 하는 거고요. 거기 가야만 돼. 오늘 월요일이야. 공휴일 아니야. 학교 가야만 돼. I should go to school today.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얘기할 때 쓰는 양념. 메인은 두 가지 뜻이 있다. 뭐 받을 때 쓰기도 하고, 허락 받을 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할때 뭔가를 예상하고 추측할 때. It may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몰라. May I help you? 나 거기 가도 될까요? 아, 참.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될까요? 허락과 예상 추측의 양념. 그 중에서 can이니까. 능력에 대한 얘기. 그래서 you can. Can you? 여기만 읽어보세요. 여기만 읽어보세요. 오케이. 이렇게 막 붙이고 싶죠. 양념씨 뒤에는 반드시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했어요. 뭐뭐 하다시가 올 수도 있고, 비동사가 올 수도 있다 했습니다. 비동사도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고요. 하다시도 do가 들어있는 게 원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는 점프한다. 그는 점프한다. He jumps. 그는 점프할 수 있다. 그는 점프한다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 비동사 하다시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하다시라면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그건데 뭐예요? 점프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나는 점프한다. 그는 점프한다. 나는 점프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왜 거기서 자꾸 끝냅니까? 하다시 뭐? 그는 점프한다. He jump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He, she, it 뒤에 나오는 하다시 그가 뭐한다, 그녀가 뭐한다, 그것이 뭐한다라는 표현은 하다시 더 써야 된다 했죠. 근데 그는 점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양념을 뿌렸으면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되고, 하다시는 두가 들어있는 모습이 원래 모습이라고 한다. 그는 행복하다. 그는 행복해질 수 있다. 해피는 하다시가 아니죠. 그래서 양념시 뒤에 그냥 올 자격이 없습니다. 행복하는 행복하다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녀석은 어떤 시 앞에 뭐? 어떤 시 앞에 비 동사가 어떻다 만들어준다고 안 했나요? 그는 행복하다. 그는 행복해질 수 있다. 오케이. 그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he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오케이. 그는 행복해질 수 있다. he can be happ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하다가 와야 되는데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he can is happy 하면 안 된다. am is are 그거 뭐라고 무슨 동사라고 불러요? am is are. am is are 그거 무슨 동사라고 불러요?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왜 am is are 비동사라고 부를까요? 원래 모습이 와야 된다 했죠, 양념 뒤에는. 예, 안녕하세요. am is are의 원래 모습이 뭐니까? 비니까. 그래서 he is happy, he can be happy. 그는 행복하다, 그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는 점프한다, he jumps. 그는 점프할 수 있다, he can jump. 하면 안 되고, he can jump. 원래 모습대로 양념 뒤에는 써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네요. Can you cook? Can you cook? 자, cook. 조심해야 되죠? 여기서는 후계 뜻몇 가지가 있고 무슨 뜻 무슨 뜻이 있는데 요리 하나도 있고 아 그래요? 단어를 똑바로 안 하셨군요. 후계 조심해야 될건 원래 기본적으로 무슨 시로 쓰이는데 오케이 노래 하나는 뭐예요? 노래하는 사람 가수는 영어로 아이고. 노래하다 싱이고 가수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싱어라고 하죠. 원래 이게 이런 녀석이 얘가 일반적인 녀석이다. 운전하다 드라이브. 운전하는 사람 드라이버. 이렇게 ER이나 E가 있는 경우에 R 붙여서 사람 만드는 게 정상인데 얘는 쿠커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쿠커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또 얘기해야 됩니까? 요리 기구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얘는 하다시에 ER 붙이면 나머지 애들은 운전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전부 다가 하다시에 ER이나 R을 붙이면 사람이 되는데 얘는 사람이 아니고 도구가 되고 얘가 요리사라는 사람의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쿡은 I am a cooker라고 하면 안 되고 자기의 직업이 가수라면 I'm a singer. 춤추는 사람이라면 I'm a dancer. 하지만 내가 요리사라면 I am a cooker가 아니고 I am a cook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나는 하다시죠. Can you 뒤에 하다시가 와서 뭘할수 있는지 묻는 No, I can't. I can't cook. 만약에 너는 요리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는 요리사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해보라고요. No, I am not cook. 이게 너는 요리사니? 라는 뜻입니까? 그럼 너는 요리사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너는 요리사다.
나는 요리사다. 오케이, 요리사 될수 있어, 없어? 요리사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셀수 있어요, 없어요? 어? 이거 선생님 왜 물어볼까요? 나는 요리사다. 오케이, 그러면 I am a cook이 나는 요리사다라는 표현이면 너는 요리사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얘는 왜 갑자기 없어져야 되나요? 너는 한 명이 아닌가요? 너는 요리사다라는 표현에서 너는 몇 명이 몇명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리사도 몇 명이라 해야 돼요? 도대체 얘는 왜 사라지는 거예요? 너는 요리사다. You are a 그러면 너는 요리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re you a cook? 너는 요리할 수 있니? 라는 표현은 뭐고? Can you cook이었고, 너는 요리사니? 라고 묻는 표현은? 응? 난 묻는 말 했는데. Are you a 여기에서 cook은 무슨 뜻이야? Can you draw? Okay, draw의 뜻은 그래요 무슨 시예요? 오케이 okay, 뭐 밥도 안 먹고 왔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물어봤더니 No, I can't. I can't draw. 오케이 okay, 그러면 만약에 너는 날수 있니 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지현이한테 Can you fly?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